부모를 잘 만난 것으로 고생 안 해서 클 때 고생 안 하고 이제 아버지가 애놈들 하는 거는 반대라. 주자수술 왔어, 발주수술 거기서 와가지고 그게 저 노그릇을 안 받치는 거야. 이놈들아 날 죽이고 가져가. 안 부분을 줄수 있어.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너네는 그걸 다 눈에다 놓고 여러 수십 줄로 밤에 수십 줄로 파가지고 그 눈에다 놓고 누가 거기서 밀고 해. 그래갖고 아버지가 제때 관계라. 한번 내가 미래를 갔는데 내가 이장 따라서 갔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막 숙동을 치는 게 내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니니까 다시는 오지 말 다시는 오지 말더라. 그냥 숙동을 치는 게 이제는 와도 내가 보지 않을 끼니까 절대 이거는 오면 안 된다. 며칠 후에 이제 와가지고 아가씨 일본 공장에 일본 가가 셋님 말이 맞는 공장 그 공장 가서 한 2년 내지 2년 반만 고생하고 나오시면 됩니다. 그래 그러면 내가 가는 날 아버지가 풀이 나온다 이기다. 그래 그걸 믿었지. 내가 한번 믿고 고생 좀 하소. 그래갖고 내가 자칭을 해갖고 간 기라. 나는 이제 그 자갑자수 내려가지고 스마라이라는 데가 있느니라. 그 스마라는 거기로 이제 13명 그러고 갔다. 그래서 그때서 내가 이런 땅이 아니고 먼 나라다. 장교는 오더라고 술로 잔뜩 쳐먹고 거의 뭐 벌벌 떨릴까 아이가 일단서 그 가는 데서 아무튼 내가 제일 나이 어렸어. 그래갖고 이제 강간을 당한 게지. じっとしてねえと腕へし折るぞ。 이제 자꾸 이제 그 상대 안 하려고 내가 막 바람을 이렇게 앞을 찌르는 거야. 그래갖고 이래서 그만히 중독이 돼버린 거야. 뭐 숫자도 헤아릴 수 없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밤도 못 해. 줄을 서가지고 아, 옷도 안 벗고 그날 여기다 다 그거 어이, 이놈 왔다 놓고 아이, 정말
この豚野郎がよ、あ何か言ってみろよ、何かよ。ああ、またやっちまったのか。少しは我慢しろ。通り過ぎたよ。洗濯に縫い物しや野郎に頼めば薬を持ってくの。お前、毛あまり15万円なら買ったから、ぶどっぷりで行くれちゃう。チャンネル資料おじんなんか。そんなたちは味わえないだろ。それで薬飲んで。그 금기라 말라리아 먹는 거 그 약을 40알로 내가 구했는 게 두 개씩 세 개씩 그렇게 한국 사람이 군인이 아니고 싸면 그래갖고 내가 못 와갖고 그걸 한몫 팔아요 그랬는데 그것도 죽는 것도 막내로 눈 죽었더라 3일 만에 깨어났어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유 코로 입으로 귀로 막 아유 전신에 피가 쏟아지고 기쁘고 어이 출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러 가. 병원이 야전 병원이 부대 안에 또 있고 또 이제 따로 또 병원도 이렇게 큰 데가 있어요. 그 나가면 그 인도네시아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보면 그리 반갑고 그렇더라고. 그 막 얼굴이 까마거든. 그래도 반갑고 이 남자들만 보다가 그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거지겠어. 어이 어이 서게 그러고 나서 우리는 손댄 줄 몰랐는데 13명이 가가지고 3명 죽었네 3명 죽고 나머지 10명은 이제 방공 뭐 그 방공 하나에 다 들어갈 수는 없거든 이게 며칠 만자 됐고 방금 난자 알고 본 게 거기다 매장을 시켜드린 게라 10명 중에서 이렇게 4명이든가 3명이든가 방공호에 몸충 들어가는 놈 죽 한국 군인이 그 부대에 저 그 장교들 빨래 가지러 오는 사람이 있어. 그거는 인도네시아. 그 편에다가 그 한국 군인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. 연합군한테다가. 그래, 이걸 빨리 보내주라. 그래갖고 연합군이 쳐들어온 게.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는 죽었어. 방공을 들어가. 쏴! 연합군이다! 내가 고아가 돼버린 게라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어머니도 돌아가셨지 또 하인들도 전부 다 물불이 다 흩어져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그 앞펜을 뗐다 이거 4-5개월 걸렸다 이 앞펜 떼는데 그래갖고 나 혼자서 우리 집에서 이제 난제나 오래된 게구나 목숨만 부지하자 목숨만 살면 내 몸을 뺏어가도 내 마음만이나 뺏어간다 그런 정신으로 내가 살았지